호행에는 기후의 변화를 대변하는 조우가 다 담겨 있어요. 그러면 그 기후를 바탕으로 이렇게 나고 자라고 죽어가는 생물들이 이제 생장성멸하는 그 만물의 특징이 이 오행 속에 들어있죠. 조후라고 하는 즉 말해서 한난조습에 의해서 생물들이 나고 자라면서 이제 생멸되어가는 그 모습들이 들어있는데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기운들이 기후와 만물을 다루는 개인적 능력으로 담겨 있는 게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행에서는 기후가 담겨 있다. 기후가 담겨 있는데 이 기후라고 하는 것은 한난조습이라고 하는 차갑고 따뜻하고 건조하고 습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오행마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사람한테 이제 대입을 시키니까, 이렇게 그 만물들을 다루는 개인적 능력이라고 하고요. 이 기후에 따른 만물의 특징, 그러니까 만물의 쓰임이 들어있어요. 만물의 특징이 들어있다. 즉, 쓰임이 오행마다에는 다 들어있다. 그러면 그 오행을, 그 쓰는 방법을 이제 용법이라고 하는데, 그 용법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오행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상징으로 쓰이는데 만물들의 쓰임을 주관해서 생사에 관여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사주에 임수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 만물에 대해서 필요와 불필요에 따라서 그 쓰임을 알게 해주는 지혜를 돕는 역할을 해준다는 것이 이제 임수의 역할이에요. 필요한 것은 생이라고 하고요. 불필요한 것은 사라고 나누는데 이거를 성능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유용과 무용으로 나누는데 임수라고 하는 것은 필요와 불필요를 구별하여 준 필요와 불필요를 구분해 주는 지혜로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생이라고 하고 불필요한 것은 사라고 한다. 사라고 하고 필요한 것은 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성능을 다루는 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유용과 무용으로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계수는 사람의 인성을 의미해요. 인성이라고 하는 게 육신으로 인성이 아니라 인품으로 만물의 탄생을 주관하는 것인데 계수는 갑목을 내죠. 그러니까 생에 관여해요. 생에 관여하니까 사람들에게는 이게 이제 인품인데 만물에 대함에 필요함에 따라 가지고 자질을 개발을 해주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계수는 필요 불필요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필요를 아는 특징을 가졌어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단점은 모르고 장점만 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임수는 필요와 불필요, 즉 말해서 장점과 단점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계수는
장점만 알고 단점을 모르니까. 나쁜 말로 하면은 구조조정을 할 줄 모르죠. 잘못된 것을 고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필요함에 따라서 자질을 개발해내는 거죠. 이것을 생작용이라고 하고, 유용을 기반으로 필요함을, 필요함에 따라서 자기를 개발해 나간다는 의미인데, 일단 계수를 인성이라고 하고요, 인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필요와 불필요를 구별을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만 인지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 필요함에 따라서 자기가 자질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계수의 특징인데, 이것을 생작용이라고 한다. 그리고 병화는 사회를, 그러니까 체제를 운영하는 거죠. 사회 체제를 운영하는 거니까, 체제를 운영하고 그 운영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과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예의라든가 존중, 존대를 해야 되는, 만물의 어떤 그 형체를 주관하고, 또 이렇게 기르고 가꾸는 역할을 해요. 사람한테는 이렇게 배우고 익힌 직업의 능력을 사회라든가 가정이라든가 펼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회체제라고 그래요. 사회체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예의와 존중 그리고 존대를 한다. 만물의 형체를 주관한다. 그리고 기르고 가꾼다. 사람에게는 배우고 익힌 직업 능력을 사회나 가정에서 펼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게 이제 병화의 특징이 되는 것이고, 정화라고 하는 것은 규격에 맞게 라는 말이 있어요. 규격에 맞게. 만물의 형체의 기운을 강화시켜서 오래도록 우월함을 유지시켜주는 것을 주관하죠. 그리고 사람한테는 자신이 배우고 익힌 능력과 환경에서 얻은 경험을 살려서 가치를 창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행의 쓰임, 그 쓰임을 다시 한번 보면은, 임수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쓰는 지혜다. 그러면 이 외부 환경에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필요와 불필요가 생기는 거죠. 그럼 어떤 사물을 봤을 때 저 물건이 필요한지 불필요한지를 구분하는 역할은 임수가 하는 거다. 그리고 계수는 인성과 인품으로서 만물의 출생을 주관하죠. 만물의 출생을 주관한다. 그래서 생을 기반으로 한 자질을 개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필요함을 주관하는 것이니까 불필요한 것은 구분할 줄을 모르는 단점이 있다. 구조조정을 할 줄 모른다. 임수라고 하는 것은 장단점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계수는 장점만 구분한다. 그러면 계수에게 시장조사를 해오라고 한다면 필요한 것만 조사해야겠죠. 임수가 시장조사를 해온다고 하면은 필요한 거 불필요한 거를 같이 조사를 하니까 당연히 리스크까지 계산해 올 수 있는 능력은 임수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발된 자질을, 그렇죠? 계수에서 개발된 자질을 사회라고 하는 그 체제나 조직에 맞게 예의와 존대를 바탕으로 해서 그 능력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급사회의 규칙과
어떤 거 법칙에 적용이 되는 것이 병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임수는 펼쳐진 능력을 규격에 맞게, 저 규격에 맞게 견고하게, 뭐 견고하게 반듯하게 어떤 가치를 높여나가는 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통별을 우리가 하려고 할 때는 이 오행의 특징을 보고, 오행의 특징을 보고, 바로 임수다 그러면 이렇게 필요와 불필요를 구분할 줄 아는 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했으면은 병화와 계수가 짝이 되고 정화와 임수가 또 짝이 되겠죠. 이렇게 또 짝으로 묶어서 통변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병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는 병화의 계절이 춘분서부터 하지까지죠. 그리고 정화라고 하는 것은 하지서부터 추분까지. 그러면 요 기간에 태어난 사람들은, 춘분에서 하지부터 태어난 사람은 병화의 기질이 아주 강하게 있겠죠. 그러면 그 계절에 태어난 사람들은 당연히 사회체제에 맞게 능력을 펼쳐야 되므로, 어떤 자기 자질을 개발하는 목적이 뭐야, 체제에 맞게, 체제에 쓰기 위해서, 조직에 쓰고 활용하기 위해서, 펼치기 위해서 자질을 개발한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계수라고 하는 어떤 자질을 개발하는 것과 이 쓰고자 하는 이 병화는 같은 짝이 되는 거다. 그리고 정화와 임수라고 하는 것도 가치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외부 환경에, 시장 환경에 필요함, 불필요함을 알아내야, 그죠? 그걸 알아내서 그걸 규격에 맞게 견고하게 이렇게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 짝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 네 개를 이제 같이 이제 한꺼번에 또 보는 연습도 해야 되겠죠. 한꺼번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임수부터 이제 보는 거예요. 외부 환경에 필요한지 불필요한지 먼저 알아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알아내는 것을 지혜라고 한다. 그리고 이 외부 환경 내에서 필요로 한 것을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을 개발해내는 것은 계수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수는 자질을 개발하는 것은 계수, 필요와 불필요를 구별해내는 것은 임수. 그러면 그 개발된 자질을 가지고 사회에서 펼치는 것은 병화가 펼치고, 그 능력에 펼쳤으면 그 능력의 가치를 더욱 높여야 되는 것은 정화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정화와 병화가 만났으면, 정화와 병화가 만났다는 얘기는 규격에 맞게 가치에 맞게, 그렇죠? 가치를 높여야 된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규격에 맞게 어디에, 사회체계라고 하는 이 조직세계에 필요로 한 규칙, 규격에 맞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화에 들어있고, 그리고 나서 사회체제에 능력을 펼쳐서 경력과 경험을 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병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화와 임수가 만나면은, 정화와 임수가 만나면은 규격에 맞게 가치를 높여야 되죠. 환경 내 필요함과 불필요함을 알아낸 다음에 규격에 맞게 만들어야 돼요. 항상 짝이라고 하는 것은 계수 병화가 짝이고 정화와 임수가 짝이죠. 그러면 정화가 있다 그러면 병화, 임수에게 짝을 맞춰야 되고, 그리고 병화와 또 계수가 짝을 맞춰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계수 병화가 짝을 맞춰야 되는데, 만약에 계수가 없고 병화만 있다 그러면은 병화 정화로 이렇게 또 짝을 맞출 수도 있고요. 만약에 정화 임수가 있는데 정화가 없고 임수만 있다고 하면은 임수 계수로도 짝을 맞출 수가 있어요. 반드시 짝이라고 하는 것은, 계수 병화는
만짝이고 정화 일수만 짝인 것이 아니라 그게 없을 때는 다르게 쓸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